올바른 튜닝으로 당신의 안전을 튜닝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튜닝처 임승훈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김천에 있는 사무실이 아닌 야외로 나와봤는데요. 이곳은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라는 곳이에요. 저도 대학을 졸업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서 오랜만에 캠퍼스의 느낌을 좀 느껴봤는데요. 어떠세요? 대학교의 캠퍼스의 정취가 느껴지시나요? 오늘 비가 와서 날씨가 좀 좋진 않은데 그래도 대학교 캠퍼스의 정취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학교에는 왜 왔느냐? 강의를 데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브라라는 기업에서 재밌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온 곳인데요. 브라 기술연구소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브라보 김건우 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브라보 기술연구원이고요. 영남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기술연구원은 자동차 LED 조명 산업의 확대를 위해 국가전략사업 거점센터를 구축하기 위함과 자동차, 조명 등 IT 기술과 융합형 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소를 통해 시험 및 평가를 지원하고 있고 이런 시험 및 평가를 위해 배광평가실, 신뢰성 시험실, 적분구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LED 관련 시험을 하신다는 거군요. 요즘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LED 관련 제품들이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할로겐 전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자동차에 대한 특색이 없었지만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다양한 LED 제품들이 출시되고 특히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패밀리룩이라고 해서 본인만의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LED 라인을 넣기도 합니다. 요즘 출시되는 뭐 그랜저나 또 스타리아 또 소나타 차량들이 들어가 있는 LED 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런 LED 등화 기술이 좋아짐에 따라서 점점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간단한 소개는 과장님께서 해주셨고요. 네. 이제 내부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저희 시험 장비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실험실로 들어왔는데요. 제 뒤에는 큰 온으로 된 시험 장비가 있는데요. 과장님, 네. 이 장비는 무엇을 하는 장비인가요? 네, 이 장비는 적분구라고 하는 장비고 적분구를 통해서는 각종 조명의 전광 선속 측정, 상대색 온도, 색 재현성 스펙트럼, 광효율 측정, 고효율 에너지 인증 등을 그 KS 규격에 따라서 정확하게 측정하여 제품 인증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보시면 적분구가 총 두 개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저희가 처음에 봤던 적분구의 경우에는 지름이 2m짜리 적분구이고요. 옆에 보이시는 이 적분구의 경우에는 지름이 3m짜리 적분구입니다. 이 적분구는 대형 LED 가로등과 아니면 크기가 큰 LED 제품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광원을 테스트하는 용도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장비를 보러 가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장비는 챔버 아닌가요? 네, 챔버 형태의 항원원스키입니다. 이 장비로는 등화장치에 대한 신뢰성 시험, 내구성 시험, 환경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도 등 어셈블리를 통째로 넣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온도와 습도 모두 조절이 가능해서 일반적인 자동차의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서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도 테스트 중인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도 테스트 중이고요. 안에 한번 온도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온도가 느껴지네요.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군요. 네. 네, 여기 다 보셨으면 저희 다음 실험실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챔버들이 많네요. 네, 여기도 아까 보셨던 챔버들하고 동일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는 어셈블리를 그 통째로 테스트를 네. 하고 있었던 거고 네네. 여기 있는 챔버들은 그 개별 LED 전조등 전구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방금 전에는 어셈블리에 대한 테스트, 네. 이번에는 개별 전구에 대한 테스트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챔버들이 모두 동일한 테스트라는 챔버들입니다. 다음 장소로도 이동해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여기는 입구부터 전조등이 엄청 많네요.
네, 여기 있는 전조등은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구매하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전조등들이고요. 여기 지금 바닥에 있는 불이 켜져 있는 전조등들은 저희가 현재 1년 넘게 테스트 중인 전조등들입니다. 저희 그 전구들 내구성을 위해서 지금 1년 넘게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뭔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저기 내부도 시험하는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앞부분은 저희가 시험을 위한 준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테스트는 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암실이군요. 네, 여기가 암실이고요. 암실은 안전기준 등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길이가 약 30m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전체가 다 시험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양 옆에 선반에도 보이시죠? 저희가 그 구매해서 그 테스트를 한 전조등 어셈블리와 컴뷰테이션 램프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각 차량별 전조등 어셈블리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이 동일 차종이지만 내부가 크롬으로 된 것과 블랙 베젤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혹시라도 시험 데이터 값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동일 차종이라도 전조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경우 대부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조등 어셈블리는 등화장치 중에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제품의 성능, 유지 여부나 추후 튜닝 인증 부품의 기준이 변경되어 새로운 형식의 제품 판매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저희가 등화장치 시험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LED 전조등 중에 인증받지 않은 부품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LED 전조등 시험에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안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왜 LED는 불가한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조등에 대한 시험, 그리고 두 번째는 후미등, 후진등, 제동등, 즉 콤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콤비네이션 램프에 대해서 시험을 해볼 것이고요. 마지막은 기타 등화장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등화장치에 대해서 시험을 한다면 네. 정확한 데이터 값도 나오겠죠? 이 데이터 값은 저희가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은 정밀 정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가인정 교정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 즉 교정을 받고 있고 정도검사 이후에는 이렇게 장비에 스티커를 붙여서 교정을 받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시험을 통해 나오는 데이터 값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교정도 1년에 한 번씩 받고 시험을 하신다고 하니 그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을 한다고 하니 왠지 제가 더 긴장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시험을 뭐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해야지만 자동차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튜닝 인증 부품의 경우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 기준을 만족해야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네. 시험을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좀 배워서 미리 익혀야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화장치 실험실에 대해서 한번 견학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등화장치라는 게 빛을 발산하는 부분이다 보니 여러 장비를 통해 데이터 값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조등 시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완벽한 튜닝은 안전한 튜닝입니다. 안전한 튜닝은 TS와 함께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성수 김건우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